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맥스라는 새로운 무료 비디오 생성 A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맥스에서 여러분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해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니맥스 AI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미니맥스 AI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영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러분의 구글 메일을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계정 사용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미니맥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토끼 요리사가 요리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향상됩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따르도록 하고 싶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사용자 수와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네요. 비디오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비디오를 확인해보니 길이는 5초, 크기는 가로 1280, 세로 720이었고 초당 프레임 수는 25였습니다. X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이용해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맥스에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 형식은 JPG와 PNG이며 최대 파일 크기는 20메가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업로드했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클릭 투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모델이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이 영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은 방법으로 만든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미니맥스 AI를 이용해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기능은 많지 않지만 기존 비디오 생성 AI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특히 캐릭터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